생강 투절이면 스시 먹거나 느끼한 거 먹을 때 뭐 개운하잖아. 얘 진짜 많이 먹어. 그래, 엄마도 가면 이거 많이 먹게 되더라고. 맞아. 약간 소독하는 것도 되고 이게 좋잖아, 그치? 쓰고 만들려고 그러는데. 이거는 이렇게 연할 때 지금 나올 때 할 수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이거 까는 거는 지난번에 가르쳐 줬지? 생강 청이나 이런 거 할 때. 숟가락으로 긁으라고 그랬지? 그치? 이렇게 다 까는 거야.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제 비트 이거 필요하거든? 색깔을 내줘. 약간 벌그스름 하잖아, 이게. 그래서 이게 조금 들어가는 거야. 1번 생강 여기 빨간 게 이런 게 있으면 이거 안 넣어도 얘가 색깔이 우러나. 근데 이제 엄마는 비트 넣어주려고 그래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얇게 썰어줘야 되겠지. 이런 거로 다 썰어도 되고 칼로 얇게 썰어도 되고 두꺼우면 안 돼 이거. 이거 얇아야 좋아 이게 이렇게. 칼로 썰어도 되고 근데 이게 더 편해. 약간 넓적넓적 길쭉하게 썰어주는 게 좋아. 이런 거 남으면 칼로 좀 썰어주면 돼. 이것도 비트도 이건 익힌 건데 안 익은 거 센 것도 되고 다 괜찮아. 가루도 괜찮고 조금만 색을 내주기 위한 거니까는 얘도 조금 썰어줘. 얘를 물을 좀 살짝 담궈서 맵잖아. 그러니까 약간 너무 매우면 안 되니까 씻어주면은 여기서 전분기도 나오고 살짝 물에다 건져. 건져서 이제 끓는 물에 센 걸 하는 게 아니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얘를. 이제 물이 끓잖니? 얘를 넣어줘. 이제 오래 하는 건 아니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? 그럼 이제 더 매운맛 빠지고 살짝 익어지는 거잖아, 그지? 너무 매워도 못 먹잖아. 얘를 물에 헹궈주면 안 되거든? 이게 좀 뜨거운 기가 있잖아. 뜨거운 김이 날아가게, 물기가 좀 없어지게 살짝 좀 펴줘. 이게 말리는 동안에 여기 소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살짝 뿌려줘. 소금을? 응, 소금기가 있게 좀.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물이야. 여기에 이제 그 촛물을 끓여주는 거지. 식초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설탕. 그 다음에 이거 남은 소금. 이게 살짝 끓여줘야 돼. 오래 끓이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설탕이 녹겠구만. 살짝 끓여주면 돼. 이게 이제 다 식었지. 그래서 뭐 병이나 통에다 담아놓으면 되는 거거든 이거. 그럼 이거 밑에다 좀 색깔 나라고 빛 여기다 좀 깔고. 얘도 소금을 살짝 뿌려준 거잖아, 그치? 오래가잖아, 한번 만들어 놓으면. 그치? 그렇지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온에 한 2, 3일 둬야 돼. 익을 때까지? 응.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서 넣어서 먹으면 되지. 그리고 이제 이 물도 다 식었잖아?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보면은 간이 안 맞는 듯해. 지금 간이 안 맞아도 괜찮아. 싱거운 듯한 게 더 좋아. 그럼 나중에 이게 좀 숙성되면서 이게 짬은 절대 안 되거든. 간이 맞는 듯하면 나중에 좀 짜지더라고. 다 된 거야. 그래서 먼저 이거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거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됐잖아 이게. 그치? 다 된 거야.